여러분, 안녕하세요. 언제 어디서나 누구와 함께 들어도 좋은 마리아이의 음악 채널입니다.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신청곡을 받아서 연습했었는데요.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로 비틀즈의 Let It Be입니다. 이 Let It Be, 과연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요?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, 일단 비틀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잠깐 해야겠죠. 이 그룹 비틀즈는 미국에서 1962년부터 70년까지 그룹 활동을 하며 모두 64곡의 싱글 히트를 냈는데요. 이 곡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든 앨범 Let It Be의 타이틀곡으로서 70년 3월 21일에 처음 차트에 진입한 뒤에 1위까지 오른 넘버입니다. 비틀즈는 모두 20곡의 넘버원 곡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 넘버원 곡이 바로 이 레딧비라는 것이죠. 자, 그럼 여러분, 오늘은 추억의 노래와 함께 하루 시작과 하루 마무리를 모두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.